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영화 좀 길죠? 영화는 좀 길어야지 재밌지 않아요? 죄송합니다.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인사 먼저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유준열입니다. 오늘은 지금 유준열의 영화 소풍에서 페이플 에이즈를 패터슨이에요? 헤이트풀 다음인가? 네아 내일이에요? 헤이트풀인 줄 알고 왔네. 그럼 패터슨 영화 짧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헤이트풀 3시간 지금 보고 오신 줄 알았어요. 죄송해요. 패터슨 어떠셨어요? 괜찮았어요? 네. 처음 보시는 분들 계세요? 패터슨? 꽤 많으시네. 네. 이 패터슨이라는 영화는 제가 고른 이유가 최근에 개봉한 퍼펙트 시리즈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너무 떠오르는 영화여서 다시 한번 보고 또 그 두 영화를 비교해가면서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이 빌 벤더스하고 짐 자무시하고는 서로 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.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냥 친구들끼리 영화 얘기하면서 드론 뭐 이런 얘기 있었을까 저런 얘기 있었을까 하면서 썰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이야기들을 제 팬분들이나 혹시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자리라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두 감독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빌 벤더스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또 워낙 잘 찍으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저도 사진 작업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여서 예전 뉴욕에 일이 있어서 갔을 때 그의 연극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애정하는 배우입니다. 정말 이런저런 영화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기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많이 흉내내기도 하고 배우고 그러고 있는 배우입니다. 네. 실제로 패터슨이라는 도시가 있고 뉴욕 근처에 있어요. 여러분들 아세요? 실제로 뉴욕 근처에 그 패터슨이라는 데가 있고 이런 약간 황홀한 분위기의 도시이고 정말 재미없는 도시라고 저는 들었어요. 저 가보진 못했는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반복의 힘 그리고 헤이트풀 생각하고 들어오다 갑자기 패터슨 얘기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. 아내 역할로 나오는 아내와 아담 드라이버의 어떤 같지만 서로 다른 같은 게 없죠. 오히려 좀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비교되는 것도 많고 이 영화가 주고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퍼펙트 데이즈도 그렇고 이 패터슨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뭔가 반복에서 오는 반복에서 오는 어떤 아름다움 반복에서 오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매일매일 이렇게 출근해서 시를 쓰고 같은 버스 정류장을 차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면서 굉장히 뭔가 지루하고 의미 없는 어떤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고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시를 쓰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내보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영화라는 작업도 매 회차마다 하나하나 쌓여가고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안 좋고 이 좋은 날이 많을수록 좋은 영화가 나오고 안 좋은 날이 많을수록 좀 아쉬운 영화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
이 매일매일 우리가 쳇바퀴처럼 도는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 좋은 추억, 좋은 삶, 좋은 사랑, 좋은 주변을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영화가 많이 떠올랐습니다. 퍼펙트 게이즈는 이 같이 추천 영화에 넣진 않았는데, 왜냐면 최근에 개봉했고 또 극장에서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워낙 좋은 반응이었고, 야쿠쇼 코지 배우님이 또 상을 받았죠? 칸에서 배우상도 받고. 그렇습니다. 쌍둥이요? 아, 갑자기 지붕이가 돼버렸네. 그게 이제 이 반복과도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둘이 뭔가 같은, 예전에 쌍둥이는 좀 지금의 의미와는 좀 다른 건데, 여기서 나오는 쌍둥이는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어떤 사람, 그리고 같은 사람 쌍둥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수 있다는 중요한 어떤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.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.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,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의 대화를 보면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들이 있고. 그렇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아내와 패터슨의 관계를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둘이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고, 같은 집에 살면서 다른 시점을 보고 있고, 그런 것들이 또 만나가지고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고,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. 또 뭐가 있을까요? 동그라미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 아내분은 뭔가 매일매일 새로운 걸 찾고,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고, 이 어떤 꾸준한 어떤 무언가보다도 계속 다음 생각하는데, 패터슨은 영화 자체의 어떤 포맷도 그렇고 뭔가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삶이랑도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데, 이게 반복의 힘에 대해서 제가 글도 쓰고 또 사진 작업을 하면서 또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,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얼마 전에 러닝 작업을 하면서 사진 전시에서 했던 이야기인데, 이 러닝이라고 하고,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완주했던 마라톤의 어떤 묘미는 뭐냐면,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. 달리기를, 이 몸동작을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, 이 반복했을 때 오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, 아름다움이 있고, 고난이 있고, 그렇거든요. 예를 들면, 뭐 축구나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했을 때는 부상이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나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에 대해서 오는 부상이 있다면,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반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, 반복해서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생기는 부상들이 더 크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, 그 훈련조차도 반복해야 되고,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삶에 잘 녹아져 있고,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뜨고 자고 하는 이런 반복들이 계속해서 이 이야깃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어떤 무언가, 그리고 뭔가 자극적이고, 요즘에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쇼츠나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자극을 원하는데,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거는 뭐 퍼펙트 데이즈에서 빌려온다면, 자기 일을 정말 남들 보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잠깐의 휴식, 잠깐의 뭐 맥주 한 잔, 잠깐의 사진 한 잔,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느끼는 행복들이 나중에 결국엔 다 우리 삶에 남고, 내가 후세에 물려주고,
내가 내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쇼츠 보고 즐거웠던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물론 너무 재밌어서 진짜 한번 열면 저도 멈추기 어려운데 디지털 디톡스를 막 매일매일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가져가야 하는 게 있지 않을까 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시간 다 됐죠? 네. 그러게요. 그러니까 뭐 애초에 들어올 때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네, 이런 시간은 제가 극장을 너무 사랑하고 영화를 너무 사랑하면서 제가 패터슨이라는 영화도 저는 사실 극장에서 본 적이 없어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극장에 찾아왔으리라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뭐 생일 주간 맞아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앞으로 생일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잠시나마 이렇게 대화하고 인사하고 영화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도 네, 제 팬분이 아니어도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셔서 극장 객석 좀 메워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네,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화 보죠. 없어요. 아 오늘 없어요? 아직 스케줄 끝이에요? 아 시험 또 다른 영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패터슨이라는 영화 한번 더 반복해서 한번 또 봐보세요. 새로운 게 나오니까 저는 집에서 종종 켜놓거든요. 그냥 이렇게 보면 참 거기에 나와 있는 시구절 누구죠? 윌리엄스 네? 카르스 윌리엄스 네. 꽃의 연약함은 관통한다. 아 모르겠다.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그런 시집도 제가 사서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. 시라는 게 참 보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수출없기도 한데 집에서 그냥 한 장 두 장씩 넘겨가면은 하루를 마무리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전 요즘에 자기 전에 이 핸드폰 안 보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? 온스크린 종이책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숙면 취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.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